칭찬스티커 들고는 이거는 보자면 칭찬스티커 이건 기원을 아셔야 되는데 유치원 같은 데서 애들 이름 쭉 세우고 쭉 스티커 이런 게 스티커가 아니야. 제가 미국에 연수를 보내서 가서 미국 초등학교인데 구슬을 이렇게 두 통이 있어. 선생님이 아주 알록달록한 구슬을 얘네들이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이 구슬을 이리로 옮겨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비우고 가득 이쪽을 다 옮겨주면 선생님이 먹을 걸 쏘아. 피자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걸 쏘시는 거야.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의 노력을 개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어디에다가 협급 정치에 귀속시켜. 아,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궁리하다가 내가 통 아예 안 돼. 된 거 한국 교사 중등교사는 통으로 안 되지. 그래서 스티커 판을 만들. 어떤 경우에 상을 주느냐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담임은 교과 선생님과 아이들의 뭐 좋은 가교가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고서 이걸 선생님들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자꾸 니네 칭찬받고 싶어? 저 알았어. 아, 선생님 기분 쓰듯이 오늘 좋았어? 그럼 그걸로 또 저 학급 전체가 또 칭찬스티커 어떤 애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진화를 했네. 칭찬팀장이 어느 애 용기라는 저기 고로세 보내줬다는 걔 아. 엄마 아빠가 전북 어디에 농사 지시고 걔가 칭찬팀장이 이걸 적어서 나는 행여라도 애들이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붙일까봐 그거는 걱정된다. 그런 건 예방을 해야 돼. 그래서 담당자에게 너 날짜별로 기록을 해놔라. 그래야 애들이 담임을 정말 숨기는 그런 안 하는 일만 못한 걸 막을 수 있지. 그 얘가 그 정리해서 올려라 그랬어. 얘가 3월 27일 사회 시간에 수업 태도가 좋다고 칭찬을 받았어. 4월 7일 과학 시간에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 이렇게 적은 거야. 오, 그걸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 담임이 세부 능력이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 영어 교과 담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학급 담임이 쓸 수 있는 교과 세트가 또 있는 거야. 500자. 근데 교과 담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수행평가 하면 되는데 이쪽 500자가 채우는 일이 쉽지는 않죠. 뭘 적을 거야 담임이. 담임이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모르잖아.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난 겁니다. 복. 그래서 500자를 채우는 거야. 복사해서 적고 복사해서 적고. 맞춤법만 보면 되잖아. 날라 먹었지 그냥. 일단 지각이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이러다가 이게 작년부터 천호중은 아직 그 저제도가 있어요. 상점. 상벌점 제도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저희 징계를 받아요. 근데 상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이제 칭찬 스티커 제도 이렇게 담임이 아니어서 그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상점이에요. 공교의 1500의 상점 규정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상점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면 이 1점이잖아요. 2점짜리 됐고요. 이거를 칭찬 스티커를 주죠. 판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기다 제가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우 이런 거 여기다 줬죠. 근데 교과 선생님에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그렇지 판을 그 2점짜리는
교과 선생님으로 칭찬을 받는 경우는 이건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왜냐면 교과서 또 500자를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면 해도 괜찮지. 그래서 다 차면 어디 가면 된다. 2,000원짜리 날 그래봐야 24명 48,000원이야. 그리고 애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사줘서 먹는 거하고 그냥 얻어먹는 거 달라요. 그냥 담임이 뭐 그냥 뭐 명분 없이 쏘잖아. 그러면 아유 우리 담임은 짜장면밖에 모르나 봐 이래요. 그런데 지네들이 벌써 엄청 맛있어. 자기의 그 노력의 상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1인 1역할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그럼 보통 반장이나 부반장은 어떤 역할을? 반장이나 부반장은 뭐 워낙 주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자치회의 참여라든지 오케이. 간부수련회 참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다 적어줘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몇월 며칠 전교 착색 자치회에 참석하였음. 또 간부수련회에 참여하였음. 그것도 다른 애들에게는 없는 그 아이의 일종이죠. 거기다가 이제 걔도 1인 2역이 있어. 그 우리 반 회장애가 조회 팀장을 했던 거야. 얘가 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어. 체육교육과 진학해서 조만간 현지에 올 것 같아. 그런 멋있는 요거는 생활기록부 요거 입력하고 이러면 어쨌든 생활기록부를 수시로 입력하고 단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다. 왜냐 칭찬이나 야단치는 거나 식기 전에 해야 돼. 식기 전에 해야 그게 큰 거야.